자, 원근감 있는 글자 만들기. 갑자기 멈췄네. 스테이지 크기를 약간 바꿔볼까요? 여기 예, 오른쪽에요. 속성 패널에서요. 에디트 밑에 에디트라고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은요. 그거 누르면 그거 누르면 550에 400 돼 있는데요. 600에 300 해볼까 봐요. 600에 300으로 해줄게요. FPS는 이제 프레임 레이트라고 써 있죠? 그건 24라고 돼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약간 바꿔볼까 싶기도 해서 살짝 손대 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약간 그레이 같은 거 해볼게요. 그레이. 그다음에 타자를 칠 건데요. 글자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글자는 여기 파란색이니까 하늘색 같은 거니까 우리도 그냥 하늘색 합시다. 크기는 잘 모르겠거든요. 타자 쳐봐야 할것 같으니까. 폰트체는 뭘로 할까? 폰트체는 좀 약간 교재에 있는 거랑 비슷한 글자면 좋겠는데. 에리얼 첸가요? 에리얼 블랙 하면 되려나? 에리얼 블랙. 지금 48돼 있는데. 애니메이션. 약간 더 커야 되겠다. 한70 할까요? 70 정도 합시다. 애니메이션. 아까 정렬하는 거 배웠는데요. 이 글자가 가로 정렬 가운데가 되려면 스테이지를 인식을 시켜야 되겠죠? 스테이지 인지시키고 호리진탈 센터죠. 얼라인의 호리진탈 센터. 요건가? 요거? 맞죠?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 약간 길쭉하게 할까? 살짝. 여기 보면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모양 바꿀 때 살짝 크게 하거나 작게 할때 쓰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부터가 문제지 뭐. 그죠? 교재 60쪽 들어가는 거죠? 교재 60쪽. 교재 60쪽이에요. 얘를요. 셀렉션 툴로 얘를 눌렀어요. 내려오면서 Alt, Shift 눌러야 Alt는 복사하는 거고요. Shift는 수직 방향으로 그냥 반듯하게 내려오려고요. Alt도 누르고 Shift도 누르고 하고 내려온 거예요. 다 내려왔으면 마우스를 먼저 떼고 나서 Alt랑 Shift 떼시면 돼요. 일부러 약간 밑으로 내렸어요. 왜냐면 붙어 있으면 이게 겹치잖아요. 영역이 서로 막 겹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둘다 선택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영역이 겹치면요, 이렇게 핸들링 할 때요, 같이 움직여가지고 일부러 한참 내려가지고 해놓고 다시 올리면 되니까 다 해놓고 올리면 되니까. 오른쪽으로 비틀기 하래요. 교재 61쪽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비틀기? 그럼 그거 눌러야 되죠. 아까 세 번째 거 이거 프리 트랜스폼 눌러야 되죠. 요거 눌러가지고요. 마우스가요. 뭐라 그러나? 이 바운딩 박스라고 우리 했잖아요. 바운딩 박스 위에 라인 쪽에다 마우스 대면요. 화살표가 이렇게 수평선 사선 같은 게 생겨요. 이제 화살표가.
그때 움직이면 아 그거 막 밑에 꺼야 되겠다. 얘네 보니까 밑에 꺼였네. 밑에 거를 오른쪽으로 했죠. 얘네 보니까 어? 근데 이렇게 돌아가죠. 아니 아 잠깐 취소하세요. 취소. 취소하세요. 뒤집는 걸 안 했다. 뒤집는 거. 어? 그죠? 뒤집는 거 빼먹었어요. 지금 뒤집고 나서 해야지. 자 이거 합니다. 이거 뒤집는 거 우리가 맨날 하던 트랜스폼 패널이죠. 트랜스폼 패널에서요. 이게 뭐죠? 이 컨테인? 에? 컨스트레인? 컨스트레인 풀어놓고 컨스트레인 풀어놓고 이 위드 말고요. 하이트를 바꿔야 되죠. 위드 말고 스케일 하이트에다가 무슨 숫자가 되어 있더라도 앞에 마이너스만 집어넣으면 되죠. 됐죠?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프리 트랜스폼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했고요. 프리 트랜스폼 조작하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겠네. 프리 트랜스폼 조작할 때요. 조작할 때요. 중심점이 여기 있죠. 중심점. 중심점을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움직여요. 점 하얗고 동그랗죠. 그거를 잘 만져요. 조심스럽게 만져서 내리면요. 감쪽같이 내려와요. 중심점. 예, 저기 그죠? 중심점. 기준점. 그리고 나서 비틀어 볼래요? 뭐 느낌이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비틀면 양쪽으로 비틀렸는데요. 중심점을 내려놓고 나서 이렇게 기울이니까요. 그죠? 밑에는 안 밑에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쪽은 그냥 중심점이 일로 가야 생각 얘는 가만히 있고요. 얘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죠? 거기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교재 60쪽에 3번까지 했단 말이에요. 교재 60쪽에 3번까지 했어요. 속성 분해하기 해야 되는데 속성 분해하기. 못하시면 계속하겠습니다. 교재 61쪽 3번에 보면요. 속성 분해하기거든요. 원래는 단축키로 하는데 메뉴 위치 볼게요. 위에 모디파이 메뉴 브레이크 아파트거든요. 근데 옆에요. 세 번째 줄에 옆에요. 컨트롤 B 써있죠. 그죠? 그거 기억 좀 컨트롤 B 되게 많이 쓰거든요. 기억 좀 해주세요. 눌러주세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죠? 뭐라고 알파벳으로 A, B 따로따로 나눠지는데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컨트롤 누르고요. B 해서요. 컨트롤 누르고 B 정말 쉐이프 된 거예요. 그죠? 쉐이프로 바뀐 거예요. 쉐이프로. 네, 쉐이프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걸 했는데 자 이게 교재 62쪽에 2번 한 거예요. 이게 쉐이프가 된 거예요. 도형이 된 거죠. 도형. 도형 중에 쉐이프 도형. 칼라를 하는데요. 왜 컨트롤 B를 두 번 해서 쉐이프로 만들었냐면요. 여기 있죠. 이게 글자면은요. 글자면 밑에요. 그라디언트가 없어요. 글자는 단색밖에 안 돼요. 저기 그 플래시에서. 플래시에서 단색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누른 건데요. 여기서요. 리니어 그라디언트 왼쪽 끝에요. 검정 흰색 리니어 그라디언트 누를게요. 이렇게 되죠. 어떻게 A 따로 N 따로 I 따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요 지금요. 근데 교재를 보면은요. 교재를 보면은 그런 얘기 안 나오나? 교재를 보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밝아져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그거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 선택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페인트 뼈 밑에요. 왼쪽에 뼈툴 그게 본툴이거든? 본툴 밑에 페인트 버킷 잉크하면 안 돼. 잉크는 테두리 선 색깔 나와요. 페인트 버킷이 필 칼라거든요. 이걸로요. 여기 어차피 선택되어 있으니까 드래그하고 긁어줘요. 드래그 위에서 아래로? 아니다.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색깔 좀 바꾸셔도 돼요. 지금 너무 까만색이면은 좀 바꾸세요. 색깔 조금 바꾸셔도 되고요. 자,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드래그 됐죠? 컨트롤 엔터 해볼까?
특별한 거 없는데. 네, 됐어요. 됐어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요. 우리는요, 밑으로 내려올수록요, 투명하게 사라지면 좋겠어요. 흰색도 뭐 괜찮긴 한데요, 우리는요, 그림자가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투명하게 딱 사라지는 그 그림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자, 그럼 아까 지금 그 저기 거시기 칼라 패널에 지금 그 그라디언트 지금 아까 손보고 있었는데요. 글로 다시 가서 어떻게 조절하셔야 되냐면, 예, 뭐죠? 그 이 슬라이더에 색깔 들어있잖아요. 양쪽 끝에 색깔을요, 똑같은 색깔로 만들어서, 뭐 똑같은 회색이면 똑같은 회색으로. 양쪽 끝에 색깔을요, 똑같은 회색으로 만들어줘 보세요. 자, 양쪽 끝에 색깔이 똑같아요? 똑같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있는 색깔이 그라디언트의 우리 그림에서 밑에 쪽이네요. 우리 그림에서 밑에 쪽인데, 자, 양쪽 색깔이 똑같아요. 자, 지금, 슬라이더에서요, 이거를 만져야 밑에가 투명해질 것 같아서 요거를 클릭을 했나요? 그냥 괜히 클릭하면 돼. 괜히 클릭했죠? 그러면요, 100% 되죠. 그 0이 되면 투명해져요. 0이 되면 투명해져요. 쉽죠? 근데 딱히 변화가 없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죠. 하지만은 선택 해제하고요. 됐죠? 예. 컨트롤 엔터 치면은 된 거예요. 그죠? 예. 선택 해제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일단 선택은 잘 돼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선택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우리 그라디언트죠? 그라디언트에서 양쪽의 색깔이 똑같아야 돼. 여기 컬러 패널에서 양쪽 색깔이 똑같은 회색. 색깔이 다르면은 허옇게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드래그를 아래에서 위로 했나요? 드래그를 아래에서 위로 했으면 이 색을 막 이거를 투명하게 해야 돼. 근데 거꾸로면 이걸 투명하게 해야 되고, 드래그를 어디서 했냐,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아까 했던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클릭을 한번 해요. 근데 알파를 0을 해주면 돼요. 알파 0. 자, 다 됐으면은 심볼로 만들어 볼까? 얘를요? 그림자만 심볼로 만들. 글자 위에 거 말고 밑에 것만 선택을 했으면요, 심볼 만들기가 F8이죠. 그죠? F8 누르고요. 그래픽 할까요, 그냥? 예, 그래픽. 그래픽으로 뭐 그림자라고 칠까요? 그림자. 이렇게 밑에 거 심볼 등록하면 뭐 이런 거 생기죠. 그죠? 이렇게 하고 갖다 붙일까요? 갖다 붙일게요. 선택을 잘 하시고 이렇게 이제 갖다 붙여놨는데 약간 떨어뜨릴까? 이렇게 할까? 자, 그래가지고 심볼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요. 왼쪽에 프리 트랜스폼 툴 눌러가지고요. 왼쪽에 프리 트랜스폼 툴 눌러가지고 중심점을요, 다시 밑으로 내리세요. 중심점을. 예, 중심점을 다시 밑으로 내려요. 중심점을요. 그러니까 왼쪽에 프리 트랜스폼 툴 누르고 중심점을 이쪽으로 내려요. 이쪽으로 이렇게 A 뒤집힌 거 A 뒤집힌 거 뒤집힌 A 바닥으로 뒤집힌 A 밑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한 40번 누를까요? 40번 누르고 40프레임에다가 F6 눌러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컨트롤 Z 취소하세요. 컨트롤 Z 취소하세요. 지금요, 그 우리가 애니메이션 할 때 유의할 사항은 하나의 레이어에 하나씩 있어야 돼요. 지금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그림자만 이렇게 늘어지는 애니메이션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레이어 하나에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A를 눌러요. 아 저기 제 A래. 심볼 등록한 거 눌러요. 지금 여러분이 심볼을 등록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그림자라는 그 그래픽 심볼이 있을 거예요. 하나가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그래픽 심볼 그림자라는 그래픽 심볼을요 레이어 2번으로 옮기는 빠른 방법이 있어요. 레이어 2로 옮기는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밑에를요 그림자를 클릭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를 하면은 얘가 이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 놓은 이것이 레이어 2번으로 가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돼 있어서 우리가 힘들긴 한데 레이어로 분배하다 라는 건데요. 밑에서 보시면요 네 번째 줄인가요? 밑에서 디스 아닌가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 디스트리뷰트가 분배하다거든요. 디스트리뷰트 투 레이어스라고 보일 거예요. 그거 누릅니다. 자 레이어 2번이 아니고 우리가 심볼 이름이 그림자로 했으면은 그 이름으로 이름이 됩니다. 그것이 돼요. 그것이 예, 우리가 선택해 놓은 그 심볼이면 심볼 그것의 이름이 돼요. 예, 지금 그림자라고 한 사람은 그림자고 됐을 것이고 다르게 한 사람은 다르게 됐을 거예요.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지금 레이어 1번은 가만히 있을 거고요. 그림자 레이어만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중심점이 일단 여기로 갔나 확인하셔야 돼요. 중심점이 여기 가 있어야 되고요. 중심점. 자, 그림자 레이어의 40번의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요. 그림자 레이어의 40번의 키프레임을. 그게 이제 F6이겠죠. 맞죠? F6. 예,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프리 트랜스폼이라면은 늘어지게 하는 게 더 늘어지게 하는 게 가능하죠. 그죠? 더 늘어지게 하는 게 가능하죠. 프리 트랜스폼이니까요. 그래서 클래식 트윈을 해주고요. 그럼 얘만 이렇게 늘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레임이 40번이 아니고요. 한 60번까지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체를요. F5, F5를 눌러줘요. 키가 필요 없으니까 6 누를 필요 없어요. F5를 눌러주면 전체가 이만큼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저장하고 컨트롤 엔터 늘어지죠. 이렇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게 이거예요. 자, 반드시 여기가 보라색이 나와야 돼요. 보라색이 클래식 트윈이죠. 네, 그렇습니다.